안녕하세요. 쪼꼬맘씨입니다. 다이어트 첫날, 현재 시간은 7시예요. 아침에 이렇게 짬을 내서 앞으로 이제 운동을 할 건데, 유튜브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운동 방법이. 그래서 돌아가면서 매일같이 아침에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렇게 그냥 일반 두부 있잖아요. 그냥 이거를 반모 정도 해서 그냥 냄비에 끓여주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두부를 데치는 동안 반찬을 꺼내보도록 할게요. 치아씨드랑 퀴노아가 들어간 밥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남편도 주고 저도 먹고 할게요. 자, 이렇게 두부랑 닭가슴살. 그리고 일반 반찬? 이렇게 해서 아침에 조촐한 밥상이 되었어요. 아, 그리고 다이어트 하면서 깔라만씨가 효과가 되게 좋대요. 그래서 아침마다 밥 먹고 깔라만씨 한 잔씩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하면서 또 중요한 게 유산균을 꼭 챙겨 먹으래요. 그래서 오늘부터 꾸준히 챙겨 먹으려고요. 그쵸? 네. 입맛이 똑 떨어지는 맛인가요? 소주에 타 먹을 땐 맛인데. 일을 하기 때문에 점심은 그냥 이렇게 일반식으로 먹을게요. 세 번째 날 아침 밥상이에요. 항상 두부만 먹을 수 없으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던 퀴노아 치아시드 현미밥이에요. 단백질을 대신할 삼겹살이에요. 골고루 좀 먹어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저희는 아침마다 오이고추를 먹으려고 노력해요. 점심이에요. 두부보쌈의 청국장. 역시나 두부에 밑반찬에 남편도. 다이어트 4일차 아침 밥상이에요. 남편이 아침에 두부 먹더니 힘이 없다 하길래 그냥 이렇게 현미밥이랑 이런 거 주고, 단백질은 계란으로, 삶은 계란이에요. 안녕,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오늘 운동한 지 일주일째인데요. 오늘은 동네 뒷산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왕복 넉넉 잡아서 한 3시간 반인데 열심히 해볼게요. 화이팅!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자, 제가 지금 정상까지 올라왔어요. 9시 1분에 출발했으니까 지금 10시 1분이에요. 딱 1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산까지 하면은 한 2시간 정도 걸리겠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산을 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이제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됐잖아요. 나름 이제 식단 조절도 하고 그래도 술도 먹고 고기도 먹고 했지만 그래도 1kg 정도는 빠진 것 같아요. 더 해봐야지 알겠지만 일단 1kg만 빠졌는데도 제 몸에 변화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다리가 굉장히 부종이 되게 심했는데 그것도 일단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나름 이제 먹는 것도 다 찍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식탐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거를 또 먹으면 내가 또 얼마나 또 운동을 해야 될지 아니까 약간 매일같이 몸무게 체크하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남편은 저랑 같이 시작했는데 저희 남편이 113kg였거든요. 근데 그래도 일주일 해가지고 2kg 빠졌어요. 그래서 111kg가 됐거든요. 근데 일단 저희 남편의 몸무게 목표는 90kg래요. 저는 40kg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화이팅! 진짜 살 빼기 너무 어려워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단우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해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 엄마 내 보고 있어? 어? 단우 찍어주는 거야. 나 안 보일, 나 안녕 해줘. 안녕. 나도 보일래. 찍은 거 보여줄게. 안녕.